알로하, 안녕하세요. 모두의 음악 KJ 김경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7주차 우쿨렐레 레슨. 오늘 배워볼 것은 바레코드라는 겁니다. 바레코드, 뭐지? 바 하면은 막대기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말 그대로 막대기처럼 해서 한 개를 다 잡아주는 코드를 바레코드라고 합니다. 이 바레코드라는 거는 저희가 우쿨렐레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기타를 혹시나 하시게 될 경우에 그때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코드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잡는 방법은 정말 쉬워 보이지만은 생각보다 팁이 많아요. 팁이 많다라는 거는 어려워서 팁이 많다라는 거겠죠. 저도 이걸 잡느라고 고생한 적이 많았었는데 오늘 그 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배워볼 노래는 One More Chance의 Luxury Bus라는 곡인데요. 럭셔리 버스의 이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B 마이너 7 해가지고 지금까지 못 봤던 포즈죠. 이렇게 한 줄로 쭉 이렇게 있는 이런 애들을 저희가 바레 코드라고 합니다. 이 바레 코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잡으시는 분도 있으세요. 물론 소리도 맞고 잘못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걸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긴 하지만은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는 포즈입니다. 왜냐하면은 딱 봐도 손가락을 다 쓰니까 힘들어 보이죠. 그래서 이런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검지 손가락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주는 코드인데요.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지 않지만은 이게 생각보다 소리가 잘 안 나는 코드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거 잡는데 한 3일 정도 걸렸던 기억이 있어요. 고생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생각보다 검지손가락보다 엄지손가락에 문제가 많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희가 앞에만 보통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런 코드를 잡을 때 주축 딱 지지를 해주는 애가 엄지손가락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엄지를 어디다 해주면 좋냐? 요즘 보시면은 이렇게 하트 많이 만드시죠? 이렇게 예전에는 이게 돈 세는 의미였는데 요즘에 한국 때문에 아주 좋은 이미지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또 하트 이거 많이 해보셨죠? 이 상태로 이렇게 잡아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엄지 위치가 또 중요합니다. 엄지가 너무 위로 가거나 이렇게 엄지가 너무 위로 가거나 너무 아래로 갔을 경우에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지가 위로 가면은 손가락이 이렇게 말리게 되어 있어요. 동그라맣게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 붙여볼게요. 그러면 엄지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렇게 가운데가 뜨게 되겠죠. 그래서 소리가 이런 식으로 소리가 안 나버리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냐, 엄지를 위치를 좀 바꿔주셔야 돼요. 자, 요게 사람 따지면 넥이라고 했었죠. 목인데 여기 뒷목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뒷목일 때 요 가운데 부분이죠. 제일 볼록 튀어나온 부분. 여기 부분이나 여기보다 살짝 밑에를 잡아주셔가지고 받치는 형태로 잡아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너무 위쪽으로 가거나 너무 밑에 쪽으로 가게 되면은 지금 살짝 한번 해볼까요? 자, 너무 위로 가거나 너무 밑으로 가게 되면은 벌써 손가락이 힘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안 잡힙니다. 힘만 들어가고 실속은 없어요. 그래서 엄지 위치를 이렇게 하트 만들듯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럼 자연스럽게 엄지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받쳐지게 될 거예요. 엄지가 이렇게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시는 분도 있으세요. 근데 이 방법은 추천해드리지 않는 게 저희가 그냥 손 모양만 봐도 이 자세가 편하지? 이 자세는 딱 봐도 힘이 들어가 보이죠. 그럼 코드 잡을 때 계속 힘이 들어가가지고 오래 연주를 하지 못하세요. 이렇게 제일 자연스러운 자세가 제일 좋은 자세예요. 이렇게 지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리가 잘 나시는 분도 있으시고 잘 안 나시는 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고 아직까지는 그 팁을 제가 한 가지밖에 안 알려드렸죠. 팁이 두 가지도 있고 세 가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팁도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C코드를 잡는다고 했을 때 대부분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 게 이 칸을 눌러서 소리를 내게 한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 누른 게 어디에 닿는지를 볼게요. 줄이 요 쇠 이렇게 음쇠라고 합니다. 음쇠 혹은 프렛 와이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닿아서 여기부터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 검지를 다 이렇게 잡은 것도 너무 밖으로 빠지면은 당연히 힘이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요거를 가운데보다 살짝 오른쪽으로 밀어주셔가지고 쳐주시면은 소리가 바로 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쉽게 잡히네.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엄지 놓치지 마세요. 하트 만드시고 그대로 살짝 오른쪽.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게 넘어가 버리면은 당연히 소리가 안 나겠죠. 그래서 요거를 살짝 살짝만 옮겨서 붙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안 잡혀요. 저는 이게 손이 너무 힘이 없나 봐요. 그러면은 다른 방법도 있어요. 제가 썼던 방법이에요. 저도 남잔데도 불구하고 손가락 힘이 처음 할 땐 너무 없어가지고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안 눌리는 부분이 대부분 가운데 줄들이 안 눌리거든요. 중지손가락을 이렇게 안 눌리는 부분을 이렇게 싹 눌러줘가지고 해주시면은 조금 더 쉽게 잡으실 수가 있겠죠. 검지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두 개를 해가지고 탁 이렇게 누르는 거죠. 근데 간혹가다 이렇게 아예 덮어버리는 분도 있으세요. 뭐 이건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근데 대부분은 가운데가 안 눌리니까 이렇게 가운데를 눌러주시는 게 제일 좋은 자세겠죠. 자, 근데 이렇게 해도 안 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제가 연습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저희가 요거 예전에 뮤트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스타카토? 요 기억나시죠? 요런 식으로 연주를 해볼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요 상태에서 이거 덥나요? 아니요, 요때는 잼잼만 할 거예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치고 손을 떼주시면은 근데 이거 아니에요. 다 떼는 게 아니고 잼잼만 하는 겁니다. 힘만 풀어주는 거예요. 잼잼잼 애기들 잼잼잼 하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이걸 어떻게 연습하면 좋냐? 한 1번부터 해서 5번 정도까지만 가고 같이 돌아오는 식으로 해볼 건데요. 이 연습 방법 한 4번 핫 둘 셋 넷 핫 둘 셋 넷 핫 둘 셋 넷 핫 둘 셋 넷 5번까지 가서 그대로 돌아오는 것까지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여기 끝에까지 가는 걸 추천을 해드리긴 하는데 그러면 저희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돌아가는 거 저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1, 2, 시작. 돌아가고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힘이 많이 안 들어가도 소리가 잘 나죠. 이게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 게 손가락 힘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세게 잡아야지 잘 눌린다고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살살 눌려도 소리는 잘 납니다. 어떤 식이냐면은 제가 지금 엄지가 중요하다고 하긴 했지만은 나중 가면은 엄지가 없어도 사실 코드를 잡으실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저 안 잡았죠? 이 상태에서 그쵸. 엄지는 받침대 역할이지 엄지가 힘이 들어가면은 얘한테는 힘이 안 받아요. 근데 저희가 코드를 잡을 때 제일 중요한 손가락들은 요 손가락들이에요. 얘는 액자 받침대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받쳐주는 역할만 하고 검지에다가 힘을 딱 주셔서 딱 잡아주시면 됩니다. 요렇게요. 자, 다시 한번 1번에서 5번 갔다가 돌아오는 거 다시 해볼게요. 1, 2, 3 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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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잼.
돌아가고 잘 따라오셨나요? 이게 지금은 잘 안 되신다고 하셔더라도 이거 충분히 연습하시면은 일주일 정도만 연습하시면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 강의에서는 이걸 한번 응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드의 음악 KJ 김경중이었습니다.